탈모가 많이 진행된 어르신 보면 이렇게 있죠? 여기 옆하고 뒤쪽에 머리가 있고 여기가 보통 없으시잖아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탈모가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보통 많이 시작될까요? 두 부위가 제일 많죠. 정수리 그리고 앞머리. 이 두 부위가 제일 탈모가 시작됐을 때 증상을 가장 먼저 느끼시는 부위인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면 탈모가 옆머리나 뒷머리에서 시작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원형 탈모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동전만하게 생기는 그 땜빵처럼 생기는 그런 질환, 원형 탈모요. 그거하고 아니면 어떤 질환? 피부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탈모 외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유전성 탈모, 여성형 탈모는 정수리나 앞머리에서, 특히 남성형 탈모는 앞머리, 여성형 탈모는 정수리에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DHT라는 물질 때문에 탈모가 많이 되거든요. 이건 남성 호르몬이 그 환원 효소를 만나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그 효소, 이 환원 효소가 그 앞머리 쪽에 좀 많이 분포하고 옆하고 뒤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탈모가 많이 진행된 어르신 보면 이렇게 있죠? 여기 옆하고 뒤쪽에 머리가 있고 여기가 보통 없으시잖아요. 그 이유가 이 환원 효소에 많고 적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옆머리하고 뒷머리보다는 앞머리, 정수리 쪽이 좀 더하고요.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죠. 앞머리하고 정수리 같은 경우보다도 앞머리에서도 많이 느끼시는 건 이제 앞머리 갈라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거 올렸을 때 이마가 뒤로 물러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앞머리에서 많이 느끼시고, 정수리는 이제 가마가 이제 머리가 덮이는 게 없어요. 머리가 덮이는 게 없기 때문에 정수리 쪽은 태풍의 눈같이 가마가 점점 넓어져 보이는 거죠. 덮이는 곳이 있는 곳은 사실 좀 없어져도 가려지잖아요. 근데 가마 쪽은 덮이는 곳이 없어서 이게 탈모가 일어나면 바로 눈에 띄게 됩니다. 덮이는 곳이 없으니까 점점 가마가 커지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제 정수리 쪽의 탈모와 앞머리 쪽의 탈모를 가장 먼저 캐치하시는 것 같아요. 옆머리 뒷머리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있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잘 안 보시는 부위니까, 그리고 덮이는 부위니까. 그래서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정수리 쪽 앞머리 라인이 또 유지돼요. 여자분들은 여기 여자분들은 이제 또 앞머리 선을 유지하는 또 효소가 있거든요. 아로마테이스라는 효소가 남자하고는 다르게 DHT를 또 줄여주는 효소가 그 앞쪽이 좀 많이 분포해서 앞머리 선이 유지되고, 여자분들은 대신 뒷머리까지 조금 더 영향을 받죠. 남자분들보다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방어선이 조금 더 약하긴 해요. 남자분들 여기는 되게 안 좋으면서 여기가 되게 좋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자분들 여성 탈모는 앞머리 선이 유지되는 대신에 여자분들 탈모가 이렇게 앞머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죠.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앞머리 선이 유지되는 대신에 정수리 쪽이 머리 속, 우리 흔히 말하는 소갈머리 탈모가 많이 일어나고요. 대신 뒷머리도 남자분들보다는 좀 약한 경우가 많아요. 여성 탈모는 뒷머리도 가늘고 밀도도 떨어져 있고 이런 형태가 좀 흔합니다. 네. 남녀 탈모 패턴의 차이, 네, 뭐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탈모의 시작은 옆머리 뒷머리는 아니다. 보통 앞머리와 정수리다.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